칼국수 한 그릇 끓이려면 한 1000ml 정도의 멸치 육수가 나와야 됩니다. 너무 크게 넉넉하게 끓여야 되니까요. 물이 줄 거 계산해서 한 200ml 정도 더 넣었고요. 자, 이렇게 한 줌 넣습니다. 제 멸치가 노랗죠? 바싹 말리면서 실온에다 두면은요, 좀 오래 두면 이렇게 색깔이 노래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진하게만 끓이면 맛있습니다. 다시마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묵은지를 넣은 칼칼한 칼국수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2인분 같은 1인분을 끓이려고요. 칼국수 시판용이고요. 그람으로는 한 300g 정도 되고요. 껍데기 있는 배추 부분을 제가 잎을요 한 3-4개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치 많은 양은 그냥 도마에 썰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되는 거는 굳이 도마에 썰면은 좀 귀찮잖아요. 자,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김치는 요정도 준비해 주시고 남아있는 국물 있죠? 이렇게 같이 좀 섞어 줄게요. 대파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파 한 3분의 1개 정도 이거를 저렇게. 오늘은 이제 양념은 따로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국물에 간을 다 해서, 그러니까 갱식이 끓이는 거 있죠? 그것처럼 다 해서 할 겁니다. 콩나물 한 봉지는 필요 없고요. 한 주먹만 쓰겠습니다. 국수는요, 시판하는 거에는 서로 붓지 말라고 전분을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국물이 걸쭉해지거든요. 이걸 물에 한번 씻어서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끓는 물에도 한번 데쳐서 이렇게 옮기셔야 됩니다. 1인분 정도 하시는 거는 그냥 바로 씻어서 하시면 돼요. 3인분씩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요, 바로 씻어서 넣을 동안 이게 서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실 경우는 따로 물을 끓여서 데쳐서 다시 건져 넣는 방법이거든요. 채 망에다 이렇게 얹어서요, 수돗 물 틀어서 바로 한번 헹궈서 바로 끓는 육수에다 바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양이 많을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는 하실 수 있잖아요. 씻어서 바로 넣는 거는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양이 좀 많을 경우에 따로 데쳐서 넣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멸치를 다 끓여낸 육수에다가요, 김치를 먼저 넣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도 넣는데요, 김치 국물은 너무 신맛이 나는 거는 적절히 좀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 저는 많이 신 국물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넣지만요, 김치가 너무 쉬었을 때는 국물도 안 넣으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김치가 별로 많이 빨갛지 않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한 스푼 더 넣습니다. 콩나물은 자, 딱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딱 집어넣을게요. 뚜껑을 덮어서요, 콩나물만 살짝 익히겠습니다. 끓고 나서 한 2분 정도만 끓이면 콩나물은 다 익습니다. 2-3분만 지나면요, 콩나물이 비려지지 않거든요. 그럼 뚜껑 열으셔도 돼요. 김치 콩나물 국이 되었죠. 여기다가요, 간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간장이랑 소금간 하시면 돼요. 보통은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금은 적당히 알아서 넣으시고요, 적당히 넣으시고 국간장을 한 스푼 넣는데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시면 멸치 육수가 진하면요, 그냥 이대로만 드셔도 진짜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간 보시면 좀 싱겁잖아요. 그러면 간을 더 하셔야 돼요. 만약에 김치가 너무너무 맛이 없거나 해서 이게 맛이 안 따라주면은요, 액체 조미료, 뭐 참치액 있으시면 그런 거 조금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되면 마지막에요, 대파를 넣고 이제 대파만 익으면 끝났습니다. 요게 여름철 대파 같으면 조금 더 오래 끓여줘야 되고요, 봄철 대파는 부드러워서 이렇게 살짝만 끓여줘도 맛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지금 물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국수를 따로 삶아서 넣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면을 넣고요, 삶아주기도 할 겸 전분도 뺄 겸 겸사겸사. 자, 양이 적으신 분은 한 200g, 또 양이 많으신 분들은 한 300g. 생면이기 때문에 금방 2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렇게 잡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느 정도 투명해지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면이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엔 한 80-90% 투명해졌거든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싱크대 가서 체에 받쳐서 볼게요. 지금 불 껐고요, 이게 아까 끓였던 면 국물이죠. 받쳐서 뜨거운 상태로, 물에 씻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제 면이 들어가서 국물이 좀 더 싱거워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국물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간은 여기서 한 번만 더 보시면 돼요. 국수가 들어가서 싱거워졌으면 간장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되고요, 계란 풀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시원하고 얼큰한 칼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삼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